여기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한국전통병원 내 초가 앞에서 원액이 체험 행사가 시작되오니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거는 땀 주인이 먼저 이렇게 모내기 체험행사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옛날에는 이 모내기를 손으로 70년대까지 심었습니다만 80년대부터 이 기계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가 자라려면 빠르게는 15일, 늦게는 한 30일 자라면 이렇게 자랍니다. 그다음 이걸 심으면 또 이제 성장 발육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한 70일. 또 이제 자란 다음에 모개를 추수를 해서 익는 기간까지가 한 40일 걸립니다. 그래서 벼를 씨앗부터 추수하는 기간까지가 150일에서 180일 걸립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이 모내기를 70년대까지 다 했습니다. 요즘 모내기가 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근데 오늘 가족과 함께 좋은 그 모내기 체험 행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화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8호입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가 뭐냐? 옛날에는 인간문화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인간 하니까 기분이 참 안 좋고 듣기가 안 좋으니까 인간문화라고 하지 말고 무형문화재라고 하자 해서 변경이 됐고, 이 문화재는 지금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아시다시피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애기들은 몰라요. 그거를 옛날에 이렇게 했다 하는 거를 선조부터 대대로 물려가기 위해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 다들 가볼게요. 이리로. 이렇게 이제 소리를 하면서 엎드려 삼촌 보시기 전에 보내 애기가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 회장님이 지금 저 연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옛날에 아녀자들이 개프니까.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사장학생 소득입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회원님들 다 전수자들이요. 한 분 한 분 하려니까 해넘어가. 같이 한번 박수 주세요. 박수! 고맙습니다. 자, 지었네. 따라하세요. 지었네. 자, 양쪽에 서봐. 우리 애기들 하나씩 맡아봐요. 자, 양쪽에 서봐. 형님.
옛날에는 집세기가 있어. 그래서 더 큰 거 진행이 된 거야. 자, 질문 있는 분. 자, 이해하는 것도 질문 있으신 분 빨리 제가 질문해요. 내가 뭐라고 할게. 던지는 거 보여주는 거야. 자, 동지로 했어. 자, 던져. 아니, 옆으로. 머리로 던져. 그냥 머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셨죠? 요게 뭐라고 지금 하나.